특수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교권 보호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6일 JTBC 뉴스룸에서 특수교사들의 어려움과 흔히 겪는 상황이 공개되었는데요. 특수교사들은 자폐아 등을 돌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맞아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했고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12년차 특수교사인 A씨는 신발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발을 밟힌 적이 있다고 밝혔고 다른 특수교사 B씨는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변 상태를 봐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화장실은 몇 번을 갔는지 알려달라고 묻기도 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특수교사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없다는 점인데요.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국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정원화 씨는 장애 정도와 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교실당 교사 수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